숲은 일상의 고단함을 덜어내는 치유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숲은 특별한 즐거움을 주는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숲이 건네는 휴식. 국립 유명산 자연휴양림에서의 3일입니다.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을 자랑하는 유명산. 이 산기슭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휴양림, 국립유명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저 아저씨 한낮부터 뭘 그리 뛰어다니실까요? 안녕하세요. 아, 누구시죠? 아, 저희 그 KBS 다큐 3일이란 프로인데요. 예. 네. 아, 너무 애쓰시고 계셔가지고. 아, 네. 어제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아, 가족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가족들이랑, 친한 가족이랑 같이. 네. 아,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는데요. 아, 너무 덥네요. 아, 힘듭니다. 아, 이거는 뭐에다 쓰려고요? 이거요. 에어베드 애들 놀이 장난감이죠. 누워 있으려고 그러는데 네. 뭐 애들 장난감을 해달라고 해서 아 아빠들이 힘드네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갔어요? 아이들 두고. 저기서 지금 이거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좀 구경 좀 해도 돼요? 아 예. 네. 일단 야외로 나오면 아빠들은 만능 슈퍼맨이 돼야 합니다. 이런 아빠들이 있어 언제나 아이들은 신이 납니다. 뭐 하시려고요? 안녕하세요. 인사. 어디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왔어요? 히스테트 아파트예요. 그게 어디 있는 건데요? 본방이요. 아? 여기서 가까워요? 네. 아. 뭔데? 아니요? 멀어요. 시간 반 걸리는데? 여기 희양님은 혹시 처음 왔어요? 네? 여기 휴양님 처음 왔어요 혹시? 한 번 정도는 왔어요. 아, 여기 또 와본 적 있어요? 네. 아, 근데 아빠한테 심부름 시켜놓고 아빠예요 아빠? 아니요 삼촌이요. 삼촌. 휴양님 오니까 뭐가 좋아요? 물놀이 하는 거요. 물놀이 하는 거 좋아요? 네. 가보고 거의 처음 계셔야 보는 거죠 저희.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숲을 찾은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겠죠. 단점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부모님들은 짐이 많나요? 원래 캠핑 그냥 원래 캠핑이 한 가득 싫고잖아요. 차에 한 짐 싫고잖아요. 네. 근데 나오면 아빠만 고생하지. 아빠만 고생이죠 나오면. 솔직히 나오면은 아빠들이 다 해야 되는 게 좀 많죠. 그래도 뭐 아빠들이 좋으니까 가족들이랑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고.